예, 방금 소개받은 딜로이트 안지은 회계법인의 연경흠이라고 합니다. 먼저 장시간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들어주신 게 굉장히 어려우신 일이신데 오늘 굉장히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딜로이트 안지은 회계법인에서 기후변화하고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ESG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딜로이트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글로벌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1조 달러 정도의 R&D 비용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세 번째 이 포럼에 저희가 참석을 하면서 어떤 주제를 들고 오는 게 가장 청중들한테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고요. 첫 번째로는 어떤 화두가 올해 제일 컸었는지 좀 살펴보았었어요. 과거에 이제 재작년에는 아무래도 ESG랑 또 디지털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이 컸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올해는 아무래도 공시, 그러니까 디스클로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내년 정도에 좀 이슈가 될수 있는 공급망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많은 기업들이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실제 메이저 기업들은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급격한 변화 안에는 공급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중소기업에 관련된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에 관련된 것들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파급력은 내년부터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고 저희 딜로이트 측에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 ESG가 중요한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오늘도 그 주제 중에 일부들이 많이 나왔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디스클로저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에서 어떤 영향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표를 보시면 되게 빠른 게 대해 변화하고 있다. 래피들리하게 되고 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여기에 연구하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저도 2000년도 초반 때부터, 아니, 2000년 초반 때부터 이 업무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에는 규제, 레귤레이터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한테 최소한의 책임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2010년도, 그다음 2015년도 기점으로선 굉장히 빠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합의만에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 생태계 안에 투자자들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술력도 같이 급속하게 빨리 발전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오늘도 재생에너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도 재생에너지를 얘기를 드리겠지만 재생에너지의 단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발전하기 위한 발전 단가가 과거에 비해서 2010년도에 비해서 지금의 2020년도까지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직선의 그래프가 아니라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래프로 바뀌게 돼요. 로그 그래프처럼. 그래서 굉장히 변화의 폭이 빠른 시점이 되고 있고 그 시점이 지금 응축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 디스클로저에게라는 공시를 할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은 또 다른 이제 팩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 가지 이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기준자를 만드신 분들, 그다음에 레귤레이터리, 그다음에 인베스터, 그다음에 코퍼레이션의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죠. 올해 3월 달에 그 SEC 우리 미국 그 증권거래소에서 나왔던 SEC에서 기후 공시에 대해서 의무화 규제를 한번 그 초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10일 후에 10일 후에 바로 또그 IFRS에서도 그 초안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중반에는 유럽의 재무 공시에 대한 기준들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올해 많은 것들에 대한 드래프팅이 나왔다, 규제에 대한 드래프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한번 조금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 규제자들, 그다음에 레귤레이터리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난 게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도 여기에 지금 참여를 하면서 사실은 예전부터 블랙락이라든지 연기금의 운영 기관들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보다 더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인베스터뿐만 아니라 뱅커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업들도 메이저 기업 우리가 이제 탑티어들하고 말씀드리는 메이저 기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이것들을 접목을 시켰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접목시키고 나면 어떤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다음엔 오퍼레이팅 이행이 돼야 되고 이 임플레이테이션 잘 되는 것들을
확장을 시킬 겁니다. 그 확장에 대한 범위는 분명히 우리와 관련된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이제 저희 글로벌에서 만든 그 논의하듯 장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미국에서 처음에 SEC에서 나온 기후 공시분 여기에 기후의 공시 룰을 갖다 넣게 됐고요. 그 다음에 EU에서는 그 CSRD라고 해서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지금 공개하게끔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ESRS라는 연결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어느 정도의 그 지금 위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데 각각의 이런 표준자들을 만들면서 어떤 합의체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일 우측에 보이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ISSB라고 해서 아마 오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올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공청회도 있었고 우리 금융위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보고 있는데 ISSB는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IFRS라는 그 회계 기준, 국제 회계 기준이 있거든요. 그 회계 저희는 회계 감사 기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제 회계 기구에서 만든 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 지속 가능성 표준 위원회가 리포팅에 대한 기준들을 S1,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무 지침과 그다음에 S2, 기후에 관련된 재무 지침을 초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합의가 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EU에서 만든 이 비재무 공시지침하고 ISSB에서 만든 공시지침하고 약간의 그 합의점은 있어요. 어느 합의점이냐면 거기에 이제 호환성에 대한 합의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별도로 또 미국에서는 관련된 SEC에서는 그 기후에 대한 공시들을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면밀하게 보면 이게 전체 모으면 1000페이지 이상의 그 레귤러터리 장표가 나오거든요. 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안에서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제 기업들한테 공시의 의무를 주어주는 것을 먼저 잡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공시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 내가 하고 있는 오퍼레이팅의 활동보다는 조금 더 넓게 그러니까 우리 공급사라든지 관련된 협력사들에 대한 그 책임에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공시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다. 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안에 벌써 드래프팅이 나오고 국제사회에서 합의점을 찾았고 이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그 이제 안이 개발이 된 것들이 공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까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 또는 길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우리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그 표준을 만드는 스탠다드를 만드는 쪽, 그다음에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어떤 공시를 유도하는 쪽, 거기에 이제 인디케이터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크게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스탠다드를 만드는 쪽하고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쪽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표준을 만드는 쪽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정보를 맥락화하는 데에 대한 시각을 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두 부분이 사실은 딱 명확하게 끊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뭐 TCFD는 프레임 만들지만 어느 정도 표준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용은 되고 있지만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가져갔을 때 이 두 가지 축을 이용해서 기업들은 공시 체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이 우리한테 속해 있는지는 아마 면밀히 좀 보시는 게 앞으로 우리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로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장 또 대표적인 게 EU에서 나온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망 실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실사라는 건 결국에는 어디냐면 우리 공급사들한테 직접 가서 영향도를 측정하라는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제법이 요 안에서 이제 여기 이제 디렉티브로 가게 되고 디렉티브 안에서 2년 안에 이제 자국법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이 자국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떤 민사상의 책임이라든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지금 이루어지게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업이 못했다고 해서 야 너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할래 이게 아니라 잘못했으면 벌과금을 내거나 문제 소지를 크게 이룰 수 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보이지만 우리 공급망에서 이슈가 터졌다 만약 인권이나 아동의 이슈가 터졌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기업이 더 크게 더 큰 보상이나 배상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공급망 실사법을 운영하는 것들은
단순히 실사 가는 것들을 끝나는 것들은 아니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듀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실사 의무에 대한 정책이 이제 있어야 돼요. 내재화가 돼 있거나 어떤 팔라시로 가지고 있거나 규제화 돼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 인권이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먼저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이제 엔드오브파이프처럼 문제가 터지는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어떤 게 터질지를 예측해서 관리를 해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방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들이고 이런 부정적 영향이 나오면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예방정책, 그 예방이 나오면 종료를 시키는 것들, 어떻게 종료를 시켜야 되겠죠. 이 종료를 시켰을 때 이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되고 적절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이슈를 해결했습니다라는 것들을 공개를 하고 여기에 사후 조치, 그 불만 접수라든지 그 추가적인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를 받는 절차까지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걸 했다 안 했다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레스를 기업이 내재화가 되고 있어서 우리의 홈페이지 또는 다른 리포팅을 통해서 이게 충분하게 어나운스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보시면 휴먼 라이트, 인권이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고 환경이란 부분들, 환경에 대한 것은 임팩트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공무원 실사법은 좀 기후 변화 약한 편이에요. 근데 다른 아까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던 이 다른 세 가지의 기준들은 공급망이라든지 탄소의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 공무원 실사법은 인권이라든지 이 환경 부분에 조금 더 많이 강점을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지침에 대해서 적용 대상이나 대상 시기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국법으로 2년 안에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 올해 말이라든지 된다고 한다면 2024년도, 2026년도에는 규제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걸로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기업이 공공한 실사법은 대기업에 대한 거잖아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대기업의 또 메이저 그룹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여파에 대상의 관리자, 직접 관리자의 대상은 우리 협력업체들, 협력사들 또는 공급망에 있는 업체들이 기업들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우리 기업이 그걸 준비해야지만 우리 기업과 관계 있는 그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객을 지속할 수 있거나 거기에 강점을 더 가질 수 있다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하이리스크 섹터라고 좀 되어 있는데 중요한 섹터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섬유, 농업 분야, 그다음에 임업 분야, 어업 분야, 그다음에 광물 분야. 뭐 이런 분야들은 아까 이제 식품 안전 안전 부분 또 얘기를 드렸지만 그런 부분하고 광업 같이 자원을 계속적으로 채취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산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섹터로 지금 구분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그 과정에서 대한 내용들인데요. 기간상으로는 아까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내용들 자체를 보면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약간의 완화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완화된 정책으로 지금 드래프팅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센 프레셔가 지금 가고 있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거는 기후변화 분야가 여긴 약간 약해졌습니다. 다만 향후에는 이게 보완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원래 초안에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약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이제 오가니제이션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이것들 합의하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내면서 좀 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 기업들도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지를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바스프 사례랑 그 다음에 BMW 사례를 좀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화학 산업하고 지금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큰 위기에 지금 서 있고요. 어떤 변화의 폭이 없다면 지금 비즈니스 상에서 굉장히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산업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스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화학 산업, 케미컬 산업 중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끌고 가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별도의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그들만의 그 임팩트에 관련된 그 논리를 만들고 서로 상호 이종 산업 간의 협업체를 만들어서 어떤 문제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사이어티에 관련된 그 임팩트 모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에 자사나 공급자 그다음에 후방 산업을 포함해서 이 영양실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전 밸류체인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권이나 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인권도 매년 실사를 통해서 우리 인권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고 있고 기후변화 관련한 내용도 우리 단순하게 우리가 쥐어진 문제만 풀어가는 것은 아니고 스콥3를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을 포함한 우리 밸류체인을 포함한 기후에 대한 이슈를 풀어가겠다라는 목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MW 사례인데 BMW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모든 기업이 다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산업은 벌써 그 전부터 CO2의 규제,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당 나오는 CO2의 규제들이 강하게 지금 드라이버가 걸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상에서 국가 단위에서는 그 이제 더 이상 내연기관차를 철폐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빠르게 전동화 전략이라든지 수소차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전동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결국에는 매연을 내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발생 않는 자동차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가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탄소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전략, 그리고 폐기물에 관련된 전략들을 내게 되고요. 이것들이 그 서플라이 체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리백, 재생에너지 다 쓰겠다. 단 우리의 협력사들도 전동화 전략에 들어오는 협력사들은 아리백을 쓰지 않게 되면 최소 25년까지 몇 프로 또는 30년까지 몇 프로까지 달성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래를 못합니다. 또는 사실 계약서 안에 그것들에 대한 이행 규칙을 정의를 해서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합니다라는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BMW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다른 여러 유수의 이제 자동차 메이커사들하고 좀 인터뷰를 했을 때 생각보다는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방식을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이 되게 글로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BMW의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카타나X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여러 이제 다른 IT적인 기술들을 넣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꼭 에너지뿐만 아니라 재활용률 제품, 재활용률을 높여서 우리한테 공급하라는 기준도 넣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에 대한 기준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중소기업 또는 기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딜러트에서 좀 정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가 이제 책자를 발간하면서 다섯 가지 이행 정책을 좀 마련을 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수출 중견기업들이 그 카테고리를 어떤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섯 가지를 뽑아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탄소의 감축 부분이고요. 이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탄소에 대해서 이산화탄소에서 이제는 많은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는 기업만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한테도 점차적으로 밀려오고 있고 내가 언젠가는 이 탄소에 대한 수치를 내지 못한다면 기업으로서의 그 레퓨테이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SBTI라고 해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SBTI, 뭐 CDP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니셔티브들이 2015년도 기반으로 나왔어요. 2015년도에 파리 협약으로 통해서 그때 많은 단체들이 이제 기후 2차 추가적인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옵션을 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생겼고 대표적인 기관들이 아리백,
SBTI 이런 기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BTI도 초반에는 굉장히 좀 미비했다가 아직은 근데 아실 건 좀 약하긴 합니다만 지금 한 4천 개 정도의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고 한 2천 개 정도 이상은 여기 목표의 기준에 맞추어서 진행하겠다라는 목표 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CDP도 마찬가지로 우리 서플라이어들이 지금 포함되는 것들의 프로그램에 한 2만 3천 개 정도 요청을 했는데 결국엔 1만 1천 개, 1만 5천 개 정도에 대한 기업들이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공급 우리 협력사들도 여기에 이제 기후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다. 일부를 이제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기후 변화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내용들이 대기업이라든지 기업 위주로 가지만 공급망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 관리의 포인트들이 넓어지고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재생에너지 분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이 이제는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도에 제가 이제 론칭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50개 정도 애플부터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요 메이저 그룹만 있었다가 최근에 370개 정도로 그냥 급격하게 한 700% 정도 되나요? 확대가 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초반에 한 6개 기업이 2020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가장 먼저 이제 SK그룹이 이야기를 했고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그 기업들이 다 포함을 하면서 지금 최근까지는 19개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국, 일본, 영국들은 뭐 95개, 뭐 71개, 뭐 48개 정도 되는구나. 다만 이제 한국 기업이 19개 기업이 어떻게 이행을 할까? 사실 이것들은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면 목소리를 내고 그 기업들이 목소리를 소비자들이 선호해주고 소비자들이 호응을 얻게 되면 기업의 그 국가의 산업 전력의 인프라라든지 에너지 인프라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리백을 추진한다고 해서 재생에너지가 좋다라는 측면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전력 에너지 인프라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실 국가별로 그 전력 그리드는 굉장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특성을 조금 더 고려를 많이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서큘러 이코노미 쪽이라고 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개념이고요. 사실 자원순환법들 나오고 뭐 우리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고 뭐 비닐 뭐 관련된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초반에는 사실 우리 국민이라든지 소비자의 인식들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낮았다는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그걸 활용했을 때 내가 쓰겠다는 마인드는 별로 없으셨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딜로이트에서 여러 가지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수용을 하겠다라는 이런 그 응답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의 포인트로 삼아야 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자원순환을 하고 있는 뭐 BMW나 3M 사례를 저희가 지금 넣었는데 뭐 BMW는 아까 말씀드린 전동화 전략 가면서 재활용 자재로 전환을 아예 시키는 구조로 가고 우리 현대기아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전기차 안에 일부는 재활용 자재를 쓰고 있다라고 해서 홍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활용 파트너십을 가져서 지역사회와 계속적으로 호응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저탄소 경제로 갈 때 우리가 지금 찾아갈 수 있는 그 재활용 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또는 우리 기업사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안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보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로는 안전과 보건 쪽을 지금 담았는데요. 이거 안에는 인권이라는 큰 카테고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안전과 보건을 진행을 하시면서 우리가 인권 경영부터 같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GRI 기반으로 이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을 때 인권을 포함한 준수 의무화가 실제 진행이 될 거고 우리가 실사를 하거나 실사를 받게 됐을 때에 그런 프로그레스를 잘 낼 수 있는 기업들로 가셔야 된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폰서블 소싱입니다. 이 부분은 원자재가 중요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어요. 소비재뿐만 아니라 이제 광업이나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몇 가지 레귤레이터리가 있었습니다. 분쟁 광물처럼 광물을 채취할 때 뭐 분쟁 지역에 나온 것들 쓰지 말자. 근데 여기 책임 광물 형태로 리스폰서블이라는 용칭으로 좀 바뀌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이 어떤 팔러시를 내거나 정책화시킬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들 중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된 탄소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중요하고 비즈니스 상에서는 이제는 안 하게 되면 도태되는 상황으로 간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은 사실 불관용 정책이에요. 이것들을 준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유예가 없고 바로 아웃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 조금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다섯 가지에 대한 키포인트는 기업들에서 내재화를 좀 시키고 한번 면면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저희 딜로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